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요즘 우리 신도님들 아주 바빴지요? 촛바일 세실라 그 직전에 금산사 미륵 강탄제 하실라 집에서는 그러다 살림은 어찌할 거냐 소리들 안 하는가? 옛날에 애들 보고 집올일 보고 뛰 놀러 다니면은 공부는 언제 하냐 그런다 하더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공부해서 현재 이렇게 눈이 열리는 큰 스승이 됐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찾아가 뵙고 그리고 거기서 그 스승들에게 그 선지식들에게 감화를 받고 또 그 힘의 가피로 공부가 점점 더 증진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한 것이 지금 이 입법계품 법계에 찾아 들어간다 이제 이 법문인데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다른 얘기 아니라고 지금 한 몇 차례는 다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입법계요. 세상 이야기고 세상 사리에서 세상 이야기 중에서 거기에 선지식의 법문이 들어있고 부처님의 심오한 법문이 다 그중에 다 있는 거고 아마 내가 보니까 빼먹은 것도 들어있을란가 오늘은 해당 비구 비구라고 하면 스님인데 해당 스님한테 갔다가 해당 스님이 이 다음에는 아무개 찾아가라 해서 선제동자가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에 물러나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나가며 혼자 생각하는 그런 대목부터인데 선제성자는 항상 앞 스승에게 배운 대로 잊어먹지 않으려고 머리에 새기고 수지독송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 막 간직하면서 그 앞에서 이런 것을 익혔구나 라고 잊지 않으려고 억념을 하는데 또 한 번 이런 생각으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식으로 인해서 선지식 때문에 내가 부처님을 이렇게 친견할 수 있고 선지식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선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것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처님 친견하고 부처님 법문 듣고 그리고 선지식은 나의 스승이다. 사분이 어째서 나의 스승인고
모든 나의 모든 부처님 법을 이렇게 인도해 줘. 스승이 나를 부처님 법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고. 그러니까 선생이란 말이야. 선생. 스승은. 또 선지식은 내 눈이야. 이게 잘못 판단하고 지혜가 없어서 세상 똑같은 장면을 봐도 제 눈의 안경으로만 본단 말이지. 그런데 선지식이 지금 저 장면은 네가 보는 그 장면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이다 라고 바로 일러주면 아 그렇구나. 이게 스승의 가르침은 다 내 눈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나로 하여금 부처님을 뵙는데 허공같이 보게 해라.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이게 지금 부처님을 달리 봤다는 얘기인데, 부처님을 허공같이 보게 하셨다. 하은경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고 할 거예요. 하은경 공부 안 한 사람은. 허공같이 보라는 얘기는 부처님도 참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처님 그러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조금만 잔재주가 있으면은요 부처님 흉내 내는 거 쉬워. 그러니까 거기에 부처님을 아주 신처럼 부처님 모습만 보이면 그냥 막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나오면은 이 마구니들이 둘러먹기 쉬워. 그래서 사이비가 천층만층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봐요. 여러분이 바른 눈이 없고 바른 귀가 없으면은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부처님 팔아가지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 그 어떤 것이 정도고 어떤 것이 사돈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숱하게 어지러져 있고 또 그만큼 비슷비슷하고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자칫 발걸음 헛디디면 사도로 빠지는 길이 너무나 많아. 버젓이 우리 불교 TV에도 광고하고 불교 방송 라디오에서도 광고를 해. 사이비가 정도이냐 부처님법이냐. 그 방송국에 왜 그러냐 그런 게 돈 준다는 거예요. 돈 주니까 그리 해준대. 그게 우리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돈 보따리 싸들고 거기 가자. 방송에 나오니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훌러덩 그러고 와. 이게 이제 이 선지식에 정법으로 인도해지는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가 열이면 열 다섯 개 생겼어요. 요즘 세상이. 그죠? 요즘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 판치고 돈 뜯어먹으려고 뭐 전화기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너희 자식 내가 잡아놨으니까 돈 붙여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보이스피싱 그런 것도 많고. 부처님도 허공같이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왜? 내 심지가 부처가 무엇이고 부처님이 가르침이 무엇이다 하는 정도가 여기에 서 있으면 그 어떤 거에도 속지 않아.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배가 나타나도 거기 속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허공같이 볼 줄 알아라는 거. 선지식은 나에게 대해서 나루터이기도 하다. 어디로 가는 나루터일까? 저 피안으로 가는, 극락으로 가는 나루터요. 부처님 세계로 가는 나루터요. 저 영화 세계요. 미륵전 저 도설천으로 가는 나루터란 말이야. 선지식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있는 거야. 선지식은 나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 열애의 연하지에 들게 하는 분이다. 이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잊지 않으려고 점점 이런 생각을 사유하면서 점점 남행하여 저 해조처에 다다른다. 해조라고 하는 그 마을이요. 해처라는 거. 그 마을에는 누가 있느냐. 여기에는 휴사우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휴사우바이. 우바이란 말이 무엇인 줄 알지요?
우바세 우바니 하는 우바니야. 바라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를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죠. 우바세는 이쪽에 앉아있는 처사님들이고 우바니 우바이는 여기 있는 보살님들이요. 출가는 안 했을 때 부처님 법을 믿고 공부하고 따르는 사람이다. 휴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보살님이 보살의 몸으로 수행을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선지식이 됐는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휴사란 말은 우리말로 들으면 희망, 의락. 희망은 여러분이 알고 의락이란 말. 아주 뜻에 따라서 기쁘고 행복한 일을 의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서원할 때 원에다 원만할 때 만, 원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휴사란 말은. 이 이름을 들어보면은 우리의 희망과 의락, 좋은 행복, 즐거움, 중생들이 원하는 희망과 의락을 따라서 그 원이 원만하게 갖춰지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게 휴사라는 이름, 휴사오바이의 능력이라고. 그 이름자에, 부처님 법은 이름자에 거의 그분의 능력과 모든 게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늘 알았듯이. 자, 이분이 있는 곳이 이제 선제동자가 찾아갔는데, 이렇게 찾다가 그분이 계신 곳인데, 그 계신 곳이 또 기가 막혀. 먼저 그분이 계시는 큰 정원에 들어갔어. 그 정원이 이름이 보호장원이라 널리 꾸며져 있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그래서 보호장원이야. 정원 이름이.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휴사오바인데, 자. 여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냐면은 정원이 엄청나게 크고 끝이 없이 펼쳐져 있고 그 정원이라고 하면 뭐야?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하면 뭐가 상상이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봐. 내가 가장 행복하고 멋지고 재밌게 살 수 있는 나의 세계를 만들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 진시황도 지 혼자 멋지게 잘 살라고 아방궁 지었잖아. 과거 역사를 보면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 나름대로의 자기의 이상 세계를 꾸며 현재에다가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하려고 지금도 끝없이 역사가 흐르는 과정에 그런 이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지구상에 가득 찼고 그 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약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상세계. 지금 여기서 이 휴사우바이가 거치하는 이 정원이 이렇게 생겼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봐. 여러분 여행할 때 저기 유럽에 과거에 막 힘 있고 잘 살았고 권력 있던 왕들의 궁전 같은 거. 저 중국에 저 지금 남아있는 자금성 같은 거. 요즘 오픈된 대한민국의 청와대 같은 거 아직 안 가봤지요? 거기를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아주 만족할 정도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세계의 모습이야, 지금. 내가 이런 정도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세계, 나의 세계를 만들까 하는 내 상상 속 이상의 세계를 현실화시켜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첫째 여기에 나온 것이 정원이야. 정원에는 뭐가 있겠어? 여기는 내 구역이다 하는 담장이 일단 설쳐져. 응? 담장이 이렇게 가려지고 그 담장 앞으로 또 나무들이 아주 그냥 좋은 나무들이 수두룩하게 심어져. 거기에는 가지각색의 철 따라서 아름다운 나무들.
봄에는 벚꽃나무가 피었을 것이고 가을에는 저 단풍 이쁜 은행나무가 심어지도록 은행나무, 벚꽃나무, 여름에 무성한 저 후박나무 막 이런 것들이 가지각종의 나무들이 생겨질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덕이 없고 편편하고 땅이 고화가 없이 편편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잔디가 심어질 것이고 응? 요즘 우리가 상상할 정도면 그런데 잔디 깎기 귀찮으니까 거기 보도블럭이 이쁜 거 금은 보화로 그냥 만들어진 그 벽돌로 바닥을 깔아놓는다든가 담장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 보통 담이 아니야 칠보로 장식되고 혼합된 많이 보석으로 그냥 쫙 담이 지나가는 사람이 담장만 봐도 그냥 쳐다보고 황홀경에 빠질 정도의 그런 담을 쳐놓고 그 안에 나무들은 이 나무들이 바람만 불어도 그냥 거기 나무 끝머리에 금방울 같은 요 요령 같은 것이 달려서 살랑살랑 아니 정말 듣기도 좋은 소리가 나는 그런 방울들이 달려 있는가 하면 바람만 살짝 부면은 여러분 저 꽃 구경 가고 가을에 단풍 구경 가는 이유가 뭐야? 저 쌍계사 들어가는 화계 벚꽃길을 걸어가면 바람 불 때 그냥 막 꽃비가 우수수 쏟아지는데 그냥 한호성을 지르지요. 그때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그런 세계를 생각해요. 그것을 내 마당에다 해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봄에는 벚꽃길 만들고 가을에는 저 단풍나무길 만들어 놓고 가을에 내장사길 들어가듯이 그런 길을 내 마당에다 다 내 정원에다 만들어 놓는다고. 거기다 전번에 내가 미륵전 법문할 때 얘기했지. 용화세계가 뭐 미륵 부처님이 오면 세상도 그런 세상이에요. 용화세계도. 이온이 더우면은 가벼운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는데 방에 들어가서 입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나무마다 내 마음에 드는 옷이 걸쳐져서 오늘은 이 옷 착 하나 걷어서 나무에서 걷어서 입고 오직하면 밥 먹고 똥 사는 걱정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정원에 또 정원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면 또 빠질 수 없는 요즘 궁중의 정원이 뭐가 있어? 연못이 있을 거 아니라. 연못이 보기 좋게 꽉 있고 그 연못에는 그냥 오리, 기러기, 때가우 뭐 이런 것들이 다 와서 놀고 그것들이 그냥 너무나 조용하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소리로 노래 부르고 바람 부르면은 저 나무들도 여기에 보면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향기, 좋은 냄새, 향기 풍기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좋은 소리를 내는 음악수라는 게 있고 다라수가 있고 만다라화, 꽃이 만발하는 그런 나무도 있고 상상을 해보라고 어떤 나무도 나무가 중요하. 때 되면 아무나 먹고 싶은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뻗지나무도 있고 체리나무도 있고 막 상상할수록 이렇게 다 심어져 있어. 그 연못의 물은 팔공덕수야. 그냥 마셔도 되고 다 배탈이 안 나고 그냥 그 막 잠 안 온 사람은 그 물 먹으면 잠이 솔솔 오고 그 팔공덕수가 있는 호수물 바닥에 하고 보면은 그냥 흑단염으로 깔려있는 진흙이 쫙 깔려요. 때로는 이쪽에는 보면은 금사, 금모래가 깔려있고 그래서 그것이 빛이 비치면은 그게 얼마나 또 아름다워. 그 호수. 호수의 아름다움의 극치만 설명하려도 내가 한 시간 해야 돼. 그 나무, 가지가지 나무 숫자만 내가 얘기하려도 한 시간 얘기해야 돼. 여기 나온 대로, 책대로 하자면. 우리 욕망이 그렇게 많아. 그래야 지극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정원이 이렇게 꾸며져. 자, 정원이 그렇게 꾸며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 나 살 집 궁전이 지어지는 거야. 궁전이 한두 채가 아니야. 여기는 작설차 먹는 곳, 저기는 말차 먹는 곳, 저기는 막걸리 먹는 곳, 저 방은 와인 먹는 곳. 궁전이 몇 채고, 그 궁전이 하나 갖춰지고, 그 다음에 또 각계 하나하나의 누각이, 정각이. 그 궁전이 하나 지어지면 끝에는 지붕에는 인나라만 같은 이 금색
금색이 아니라 금이야. 황금의 지붕이 씌워지고 자금성도 그게 금자가 그 금금자예요. 그게 황금으로 지붕이 이어지고 기둥은 유리 기둥이고 에이? 옛날에는 유리가 보석 중에 큰 보석이야. 반짝반짝 얼마나 아름다워. 바닥에는 이거 뭐 저 이 보석 저 보석 하나씩 따로 깔으려니 복잡하니 그렇게 하나씩 딸기도 해. 칠보 이름도 알 수 없는 보석으로 착 보도 블럭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냥 가끔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내 자리 그 자리는 황금 사자인데 금으로 만들고 칠보로 만들고 거기에 또 많이 보라고 해. 많이 보 많이라는 것은 많이 주라고 해서 여의주를 말하죠. 그 여의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황금이라고 얘기하니까 황금 싫어하고 나는 다이아몬드가 좋더라 그런 사람한테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거야. 나는 비치가 더 좋더라 그러면 비치로 만들어요. 그 사람한테는 비치 자리고 비치금이 비치 보석이 그게 여의보야. 마니보야. 그게 마니보로 만들어져. 그래도 양이 안 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보석이 싹 혼합되어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뭉쳐진 그런 보석으로 만들어진지. 그렇게 해서 침상이 만들어지고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큰 행사 볼 때 여러분 봐. 대통령 취임식 같은데 그리고 간혹 몇 년 만에 생하는 지구촌 잔치에 뭐가 있어? 큰 휘장들이 있어요. 휘장. 깃발 또는 여기에서 가끔 하늘에 그냥 우리는 인공으로 하려면 막 뭘 쏘아서 내려야 돼. 비행기가 뭐 색깔을 들고 날기도 하겠지. 여기는 저절로 천상의 처녀들이 그냥 꽃비를 내려줘. 때에 따라서 맞게. 봄 돼서 벚꽃나무 밑에 바람 불어서 떨어지는 그 꽃비는 이유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 궁정과 정각 이런 것이 다 일어나. 자, 이게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덕을 짓고 복을 쌓는 이 모든 결집체야. 목적이야. 이렇게 내 세계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자유롭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렇게 지극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러울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지극하게 갖춰진 세계. 그것이 우리가 늘상 부러워하고 가고 싶은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극락세계에 버금가는 세계 지금 이 세계도. 극락할 때 극자가 뭐예요? 모든 분야에 지극하다. 꼭지점이다 이거예요. 그 뒤에가 뭔지야? 즐거울 낙자야. 모든 즐거움이 총체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극락이고 그 세계에 버금가는 게 미륵부처님이 나중에 오셔서 생각할 용화세계고 지금 이 선지식들이 살아있는 당신들의 세계예요. 이게 다 극락 버금가. 그 사람의 욕심이 뭐예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뭐든지 갖춰서 원하는 대로 맛있는 거 뭐든지 원 없이 먹고 싶고 원하는 것 아름다운 옷 입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 갖춰져. 생각만 하고. 거기다가 돛담배 띄워서 밤이 새도록 먹고 싶고 요즘 우리 세계는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몇 개 먹으면 배가 불러서 배 터지게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 세계는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 이런 놈의 세계가 있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계잖아요. 그지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정도요. 하나는 자칫 잘못된 길인데 그중 하나가 내가 이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 요런 세계를 만들려면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될까? 저 호수도 어마어마하게 태평양만 한 내 호수를 하나 만들고 싶고 궁중 정원도 저기 자금성 한 100배, 1000배 여기도 100만 개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선 한 개라도 이런 정원을 내 세계를 만들고 싶어?
런던에 그 무슨 공원이 하나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한 나라보다도 조금 큰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뭐 호수가 있고 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가 봐 생각이 일단 나무가 있어야 되고 잔디밭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언덕이 없어서 편안해야 되고 거기에 물이 있는 호수가 있어야 되고 호수가 있으니까 바닥이 깨끗하니 금모래면 오직 좋아. 거기에 가지각색의 새들이 있어야 되고 가들이 싼 똥은 현실 세계에서는 참 청소하기 힘들대.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 그 똥에서 향내가 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 이게 우리 욕망의 극치를 지금 얘기해 주고 모든 공부에 성취하면은 이런 세계가 내 세계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라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현재 이런 세계를 자기 세계만큼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권력을 갖고 권력을 이용해서 또 돈을 모아.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재벌 몇세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자기의 세계를 자기를 지금 큰 궁전같이 집을 짓고 지금 전쟁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지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저 러시아 암흑에는 그 호수에다 배 띄워지는 유람선이 뭐 8천억, 9천억짜리 유람선도 있다며. 그게 똑같아. 돛단배 띄우는 거나 8천억짜리 유람선 띄우는 거 이게 사람 욕망이라. 그래놓고 거기서 즐기고. 자,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성을 아까 말하는 이러한 멋진 세계를 하나 만들어놨다. 근데 한 가지가 이제 다르네. 뭐가 다르느냐. 휴사 우바이가 만들어낸 이 정원에 이렇게 맛있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즐기게 해놓고 모든 중생들이 오게 해놔. 왜? 이 우바이를 한 번만 보면은 그냥 나도 똑같이 그만큼 행복해지고 황홀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병이 나사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우바이가 이 도량에 있는 이 자리에는 항상 사방, 팔방, 상하, 시방 세계에서 부처님이 와서 항상 법문을 해줘. 이 우바이를 위해서. 모든 불보살, 문수보현, 미륵보살들이 와서 늘 법문을 해줘. 그런데 그 법문을 우바이 혼자 듣겠어? 그러니까 모든 일반 백성, 중생들이 거기 와서 같이 그 행복을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같이 행복해져.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중생들이 우바이를, 이 휴사 우바이를 그렇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같이 행복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바 세계에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기의 유토피아 한 세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세계의 모습은 어때? 누가 부러워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래다 타고 다니는 그 유람선에도 방탄으로 만들어서 총알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해침을 당하지 않을까 밤낮으로 보초 세워 돈 줘가지고 보초 세워놓고 살아. 그렇게 꾸며놓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 혼자. 역사를 보면은 이 지구촌에 인간이 생긴 이후에 권력 잡아서 자기 욕망을 그렇게 궁중을 멋있게 꾸며놓고 자기 이상세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요. 늙어서 마지막에 종말을 가져갈 때쯤 되면은 애롭고 쓸쓸해서 살지를 못하고 죽어가, 거기서. 뭐가 모자라서? 자기를 존경하는 무리가 없어. 같이 사는 동사섭이 없어. 같이 어울려 사는 무리가 없이 혼자 살기 때문에 그 행복이 아니야. 만들어 놓은 것이 다 헛거고, 100년, 1000년이 흘러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저기서 저랬는가 하는 구경거리밖에 안 되고 있잖아. 이거야. 여럿이 모여서 즐기지를 못하는 자리. 그것은 헛거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애롭게 혼자 죽어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서 돈 벌고 권력 잡고 해서 누리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가 그렇게 쓸쓸하게 애롭게 남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담장을 쳐놨으니 함부로 들어오기는 하나?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의 세계고, 지금 여기 말하는 모든 이들이 오니까 그 사람 모인 데서 여기저기서 부처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서 법문해 주고 사람의 고통을 떠나게 해 주고 그런다. 그런 세계. 어느 세계를 우리 목표로 알고 살아가야 돼? 이런 세계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이런 세계가 나에게 펼쳐질까? 지금 휴사우바이의 선지식 지위가 십신 십주위에 올라간 십주위의 불태주지야. 여기가 불태주. 신심이 더 이상은 뒤로 무너지지 않아. 생기주를 지나가지고 정심지를 지나서 불태주인데, 생기주는 부처님 세상, 부처님 동네에 태어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지나서 이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위치에 가 있어. 극락세계에 가도 그러고 도솔천에 태어나도 더 이상 밑으로 물러나지고 추락하는 그런 세계는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전진만 있어. 부처님 세계까지 갈 때까지. 십주의 불태주 정도 지위에 가도 이러한 자기의 이상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공부의 성취야. 그리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나의 행복의 세계고. 이게 정통으로 가는, 응? 정통으로 누릴 수 있는 나의 행복이란 말이야. 이 세계를 가야지. 봐. 그 짧은 인생에 욕심 부려가지고 가진 사람 피와 땀으로 전쟁까지 해서 권력 세워서 그걸로 누려서 자기 아방국 만들어 놔봐야 애롭게 애롭게 죽어가는 내 무덤밖에 안 되잖아. 이게 잘못됐지요? 부처님이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일러준 거예요. 이렇게 지면을 할애하고 부처님이 시간을 해서 이렇게 화려한 담장과 그 셀 수 없는 무수한 꽃나무, 과실나무, 호수, 궁전, 누각,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극점으로 모든 걸 표현해놨잖아. 그래서 그 이상은 내가 불가사의야. 우리는 왜? 경험도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게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된 세계잖아. 이게 극점이라고. 그러니 극락세계는 얼마만큼? 부처님 세계는. 여기를 목적지로 가야 돼. 그래야 이게 정통해. 그런데 이것은 남을 해꾸지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남의 피땀을 짓밟고 벌은 돈, 이런 걸로는 이룰 수 없는 세계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복과 지혜가 갖춰지면 돼. 하고자 하는 공부가 이만큼만 성취돼도 이런 세계가 내 앞에 펼쳐져.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이 세상은 고밖에 없구나 하는 그 세계에 같이 살아가면서도 공부가 이 정도 지혜 되는 사람은 이런 세계에서 사는 거야. 애를 들면 나 같은 사람. 여러분이 알아봐서 그래. 무주 구천동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봄이면 꽃 피지요, 골짜기 물 항상 사계절 흐르지요. 지금 키가 장대 같아서 오늘 내려올 때도 봐도요, 하늘이 이 따가운 햇빛이 안 보여져. 나무 그 우거진 나무 그늘로 인해서 터널로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밥 먹으면 거기서 한 시간씩 걷고 왔다 갔다. 이런 거. 이런 세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공부에 점점 증진되는 그 수준에 맞게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라. 그게 행복이고 그게 극락이지. 그렇게 못된 놈같이 그냥 나무 돈 지가 사기쳐서 몽땅 벌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 허물 뭐 하려고 그냥 전쟁 일으켜가지고 저런 짓에서 많은 생명을 죽이고 저 악마지. 저런 사람들 이게 지금 생각이 하나 차이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지가 그런 복이 없는데도 그냥 억지로 그 복이 있는 양 그렇게 누려보려고 하면은 저런 험악한 세계가 옵니다. 이 휴사 우바이의
이 공부 정도에서 이 정도 세계가 펼쳐지고 이런 복락을 누리는데 이것이 도대체 이 세계가 무슨 세계요? 선제동자가 물으니까 이 우바이 대답이 이거는 이우 아는 당이라고 하는 삼매다. 우리는 모두 삼매 속에서 살지요? 이우 떠날 이자 근심 걱정할 우자예요. 근심 걱정을 떠나버리고 편안하니 조용하니 살아가는 그런 당, 당기당자인데 이 깃당, 저 깃대를 높이 세워놓고 여기는 이런 세계니까 모두가 모여라. 여기는 항상 부처님의 법문이 열리는 날이고 열리는 곳이고 여기에서 모든이 누구나 차별 없이 와서 부처님 법문 듣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데다 그래서 큰 당간지주를 세워놓고 깃발을 세운 걸 당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우 아는 당이라. 누구든지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고 편안해지는 곳이다. 거기가 여기 불교 회관 4층 법당이. 예? 이 문 안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근심 걱정 있어? 그냥 여봐. 위에 보니까 이 가지각색의 지금 아까 표현 잘 못했지만 막 요즘에 그 레이저로 큰 올림픽 같은 거 전야제 하면 뭐 엄청 화려하게 돼. 그런 아무나. 이게 인간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행복해져. 여기 와서 등 달아놓고 이렇게 황찬량하게. 그리고 여기 오니까 항상 때맞춰 부처님 법문 설하는 부처님 계시고. 간혹 와서 이렇게 못 알아들은 소리 통역해주는 사람도 하나씩 법사가 있고. 이게 지금 이런 세계라고, 이런 정원이고. 또 봐, 여기 모자라면 조금 더 큰 동네죠. 금산사 가면 거기 일주문에서도 마당이 또 얼마나 넓고 활개치고. 아이고, 부처님 고맙소. 그냥 내가 여기 무슨 복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늘 치다보고 이 마당에 뒹굴 수 있겠어. 그럼 법당 가니까 또 그냥 부처님 얼굴만 치다봐도 나보고 웃는 것 같고 그냥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 이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유가 뭐 이거 상대적이야. 내가 그런 복덕을 늘 쌓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내 공부가 이렇게 올라가고 성취되는 그 레벨에 비례해서 내 행복감이 그렇게 충만한 거야. 공부가 대가가 없으면 공부가 재미가 있어? 그런 대가가 여러분한테 미래에 창창하다 이거예요. 에? 그러니 쉬지 말고 공부하시오. 간세요.